안녕하세요. 오늘도 불꽃 다이어트 부중물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 편집하는 날이 초복이라 저는 반죽탕을 먹었습니다. 더운 여름 구독자님들께서도 몸보신 하시고 즐겁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위 부수 동호인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마스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볼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올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올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하는데요. 하위부 동호인 분들께서는 이럴 때 몸동작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볼이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세나 타이밍은 신경을 안 쓰고 그저 볼을 넘기는 데에 급급해서 자세가 무너진 상태로 볼을 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 임팩트나 스윙, 볼과의 거리 조절 등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탁구는 거의 모든 게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자세를 잡고 나서 볼을 타격해야 하는데 자세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 잠시 평정심을 좀 유지하시고 자세부터 먼저 잡고 나서 볼을 치는 버릇을 꼭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몸에 익어버리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볼이 가는 방향으로 몸이 먼저 움직여질 겁니다. 믿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후서크입니다.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후서크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잔발 후서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잔발 후서크가 몸에 있게 되면 볼 가는 곳으로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지고 자세도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코치님들 수트 대줄 때 잘 보세요. 왼발 오른발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슈트를 댈 때에도 잔발이 움직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잔발 스텝을 배우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냥 잘 보고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서 밟아 보셔야 합니다. 스윙 연습할 때 스텝을 꼭 보시고 따라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몇 년 정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알려줘 봤지만 잘 안 됩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용 요약하면 첫째, 자세부터 잡고서 볼을 쳐야 한다. 둘째, 잔발 후서크 보고 무조건 따라해라. 몸으로 익혀라. 입니다. 모두 더운 여름 에어컨 밑에만 계시지 마시고 탁구장에 가셔서 탁구도 치고 땀도 흘리고 즐겁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